그 짬뽕은 그 해물 덩어리야. 해물로 육수를 내가지고 딱 먹으면 슈아 하면서 끝맛이 칼이 올라와. 슈아 하면서 끝맛이 칼이 올라와. 너무 괴로우시잖아요.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? 다이어트 중이신 분 앞에서. 그러니까. 슈아 고춧가루 들어가서 가지고 슈아 하고 아, 다이어트 하는 사람 앞에 놔두고. 그럼 포기하죠. 어떻게 해야 되지? 소프리가 그 면도 수탕면으로 얘네가 쳐서 진짜 불편해 보이시겠네. 진짜 겉에서 안에 안에서 해가지고 쫀쫀해요. 쫀쫀해요. 없는 거라 응, 확실히 쫙 해가지고 먹을 빠져 나오고 싶어 빠져 나오고 싶어. 다른 명반들은 뭉해도 그냥 끊어져 그냥. 근데 이거는 이렇게 끊어야 돼요. 근데 아 이렇게 끊어져야 끊어져요. 살짝 그 끈적한 느낌. 그래 그래 아. 선배님 그 다이어트 초라한 모습이잖아요. 다 보시는구나. 다 챙겨보는. 다 보셨네. 초라는 애들한테 물어보셨나요? 너무 궁금했어. 수기 언니한테 물어볼 뻔했어요. 아, 그 수기한테도 내가 백투 선물해줬거든요. 근데 그 초라는 뭐냐면 아시죠? 오고개가 그러니까 처음 난 계란을 초란이라고 해요. 그거는 시골에서 풀어놓고 농장에서 풀어놓고 자연스럽게 큰 닭들이야. 그래서 무항생제 뭐 이렇게 색소 이런 게 없어요. 그래서 애들한테 좋아. 그런 거를 먹어줘야 머리도 잘 안 빠지고 그런 거거든. 근데 그 보다가 수경이 전화할 거 있어. 언니 혹시 영자 선배님 어디서 거야? 주소만 알아서 내가 백구 보내드릴게. 왜냐면 지금 아, 우리랑 우리 하잖아요. 아, 선배님 말하시죠. 서운해. 아, 선배님. 아, 우리 이렇게 회장님 전 연예인이다 보니까. 아니, 초면 아니에요, 이거. 초면이랑 초면이에요? 나 솔직히 마치 공유할 때도 조금 그랬어요. 아, 너무한다. 백구 보내드릴게, 먹어봐. 왜냐면 지금은 살 수가 없어. 그냥 살 수가 없어. 선배님, 저희 이 근처 처음 왔으니까 혹시 이 근처에. 이 근처에? 낙지 먹고 가야지. 낙지. 낙지. 그럼. 근데 이게 낙지가 비싸. 얘네가 산낙지야. 돈은 있나? 돈은 있나? 돈은 있나? 산낙지야. 여기 종로 낙지인데 어디냐면 상가. 네. 어, 다 그렇게 주나? 아 여기도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. 나 내가 스스로 알았는데. 아니 어떻게 우리 식구들은 인터넷으로 뒤져봐야 되고 그러니까. 이분들은 상가. 네. 상가 깨야. 근데 산낙지로 낙지볶음을 해주는데 그 소스가 얘네 예술이야. 이것도 비주얼로는 화면에 담아내지 못해. 맛이 기가 막혀. 산낙지는 살 안 찌잖아. 산낙지는 거의 살 안 찌지. 아니면 육회 비빔밥 먹고 가든지. 아예 거기 육회 비빔밥